안녕하세요. 3번 오라클 피부과 차현기 원장입니다. 저희가 레이저 눈밑 지방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질문 들어왔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레이저 눈밑 지방 아주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아주 정말 깔끔하고 결과가 또 좋고 더 이상 뭐 손댈 필요 없이 아주 좋은데요. 또 어떤 경우는 지방이 좀 많아서 그걸 일부러 조금 더 많이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블록 나왔던 것이 조금 들어가면서 약간 얼굴 눈밑이 좀 꺼져 보이기도 하고 잔주름이 좀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년 정도 되는 그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대개 한 달, 두 달, 석 달 지나면서 꺼져 있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피부 표면의 주름도 좀 개선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정말 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조금 눈밑 고랑 같은 데가 조금 꺼져 보이고 더 처져 보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사실 사람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양이 다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경우는 그렇게 눈밑고랑이 비쳐 보이는데 과거에는 눈밑고랑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필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. 근데 필러로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 같은 필러들은 쓰기 편한 반면에 이게 이제 들어갔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투명한 그 물질 그 자체 때문에 성상 때문에 비쳐 보일 수 있고 약간 그게 양이 좀 안 맞거나 일정하지 못하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밑 고랑에는 사실 필러를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. 또한 그 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지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꺼져 있는 눈밑 부분에 몸 다른 곳에서 지방을 빼서 다시 재차 넣어주는 지방이식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. 눈밑 부위에 지방이식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지방이식을 했을 때 그 지방이 눈에 들어가서 눈 밑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증식을 하게 되면 또 약간 조금 더 과잉 성장할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과잉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참 양이 넣어야 될 지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보일 경우에 필러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스킨 부스터 중에서 PDO 즉 실리프팅 할 때 쓰는 그 폴리디옥사논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이용한 스킨 부스터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피부 주변에 다른 필러나 스킨 부스터들 입자들에 비해서 자극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서 눈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울트라콜을 물과 희석해서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그 부분이 처음에 이제 물 때문에 약간 좀 부어 올랐다가 한 2, 3일 지나면 그 물은 빠져나가게 되고 일주일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취하게 되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4주, 2주에서 한 6주 정도까지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에 들어갔던 PDO 울트라콜은 녹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그 콜라겐 섬유들이 재생되면서 피부를 좀 팽팽하게 만들어 주다 보면 필러나 다른 지방이식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그런 채워져지는 그러니까 결국 눈 밑에 고랑이 꺼져 있어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